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.5%포인트 내린 연 2%로 인하했습니다.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.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양도세의 50%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.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와 군 수뇌부 교체로 긴장을 높이자 미국 정부는 연일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.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박사가 정부로부터 비판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됩니다.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.